울산 MBC와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공동 기획한 우리 동네 시민 기자입니다. 오늘은 문을 연지 10년이 다 돼가지만은 일반 시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울산의 숨겨진 문화 공간 소금나루를 소개합니다. 김현조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이곳은 시각 예술 분야 예술가들이 입주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층에는 그림과 설치 미술품들이 전시돼 있고, 2층에는 작가들이 상주하면서 회의도 하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먼저 1년이란 시간 동안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작가들을 여기서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저는 만족스러운 레지던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쪽에 창작소를 방문해 주시는 주민들이 처음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거든요. 동네에 위치한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더욱 자체롭고 풍요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또 작가들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직접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보는 문화 비호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문화생활을 찾아 즐겨보면 어떨까요? 시민기자 김현주였습니다.